안녕하세요. 패션 블로거 혜인입니다. 오늘은 또 하울이에요. 네, 맨날 지르네요. 저렴한 스파 브랜드에서 구입할 수 있는 옷들을 좀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오늘은 포에버 21이라는 스파 브랜드의 하울을 준비해봤습니다. 원래 정확한 이름은 포에버 21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데요. 저는 그냥 포에버 21이 더 편해서 그냥 포에버 21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너무 어색해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매일에 이제 세일을 한대요. 세일을 한다고 해서 들어갔어. 갔는데 세일을 하는 거는 이제 안 팔리고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예쁘더라고. 신상이 훨씬 예쁜 거야. 이제 원래는 세일품을 사려고 들어갔다가 엄하게 신상품들만 잔뜩 지르고 나왔습니다. 이게 질이 솔직히 그렇게 엄청 좋진 않아요. 기대하고 사면 안 돼요. 이거는 좀 복불복이 좀 심하다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제품마다의 그 퀄리티 격차가 너무 많이 나서 어떤 건 정말 구린데 어떤 건 사실 굉장히 괜찮았던 제품들도 있어요. 인터넷으로 제가 주로 구입을 하긴 하지만 웬만하면 이제 바지라든지 뭐 옷 종류는 좀 매장에 가셔서 입어보고 좀 골라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이제 온라인으로 구입을 하면 정리금 혜택도 있고 좀 덜 귀찮잖아요. 직접 가서 사는 게 은근 귀찮다. 오늘은 이렇게 지렸어요. 몇 개 안 되는데 신상이고 포에버 21이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점점 가격이 오르는 것 같아요. 웬만한 옷들은 이제 다 3, 4만 원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스파 브랜드로서의 약간 그런 메리트가 좀 없어지는 그런 느낌? 근데 그렇다고 질이 그렇게 좋아지진 않아. 근데 가격만 올랐어. 호갱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이쁘니까 하나하나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신상인데 짜잔! 와, 씨, 퀄리티 되게 좋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뷰티의 탑 같은 건데요. 이 가격이 되게 비쌌어요. 35,000원. 무슨 스파 브랜드에서 이런 손 하나 사는데 35,000원이야 했는데 예뻐서 안 되겠더라고. 근데 생각보다 받아보니까 뭐 안감도 되게 잘 돼 있고 이 레이스 자체가 되게 고급지네. 비싼 레이스. 옆에 뭐 옆지퍼 같은 것도 있고 갈고리도 꼼꼼하게 잘 돼 있고 괜찮은데요? 비싼 값을 좀 하는 거 같네. 오늘 복불복 좀 성공하나? 어우, 새 냄새. 되게 얇네. 무슨 다 비친다. 요거는 크롭 블라우스예요. 여러분 아시죠? 머스타드나 핑크색 같은 거 사진상으로 보면 굉장히 예쁘고 밝아 보이잖아요? 실제로 받아보면 썩은 노른자 색깔 같은 거 그런 거 와요. 핑크색도 베이비 핑크인 줄 알고 사잖아? 아, 인디 핑크 온다. 항상 인터넷에서 이런 머스타드 컬러라든지 연한 핑크색 구입하실 때는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사야 돼요. 나는 이건 기대조차 안 했기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네요. 앞에는 살짝 이렇게 타이 디테일 있고 굉장히 많이 파진 홀겹의 블라우스네요. 고급진 원단은 아닙니다. 롬퍼! 롬퍼는 그냥 점프수트예요. 짧은 점프수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부분 롬퍼라고 부르는 것들은 좀 쉬폰 소재의 제품들이 많아요. 벨라인데 오, 얘는 나팔이 엄청 크네. 나팔이 진짜 커. 입은 이쁘겠다, 그죠? 여기 레이스업 디테일이 있는데 이게 다 빵꾸예요. 다 보여. 그래서 속옷 같은 거 조금 주의해서 입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롬퍼가 갖고 싶어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원래 저 포에버 21 같은 경우에는 S 사이즈 사도 좀 크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엉덩이가 너무 작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엉덩이가 조금 힙이 좀 있는 편이라서 이번에 M 사이즈를 구입을 했는데 이건 좀 입어보고 고민 좀 해봐야겠어. 그냥 짧은 바지 형태이고 뭐 안감도 이렇게 소소하게 들어가 있네요. 바지! 되게 귀엽죠? 이 자수 같은 거 요즘 너무 좋아서 나 봐봐, 지금 입은 것도 봐봐. 끝부분에 프릴같이 살짝 귀엽게 잡힌 것도 되게 예쁘잖아요. 되게 얇아요. 엄청 나 비치지? 엄청 얇은데 다행히 안감도 하나 있어서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몰랐는데 꼬무줄이네? 나 그냥 지퍼 있는 바지인 줄 알았는데 꼬무줄이야, 꼬무줄. 다음은 브라자! 정확히 말하면 브라렛? 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사실 저는 속옷 용도로 입으려고 산 건 둘 다 아니고요. 티 위에 비스티에처럼 입으려고 이 브라렛들을 구입했습니다. 패드도 없고 뽕도 없고 그냥 여기 부분은 그냥 천이에요, 천. 비스티에 같지 않아요, 여러분? 속옷에 뭐 누가 이런 걸 해놔. 봐, 레이스 봐봐, 장난 아니야. 패드는 있는데 뽕도 없고요. 누가 봐도 비스티에인데? 이거랑 아까 이 바지를 좀 세트로 입으려고 구입을 했어요. 요즘 이게 제가 추구하는 약간 미쿠가니 스타일. 그리고 오늘 되게 웨스턴 무드의 제품들 되게 많이 구입을 했다. 짜잔! 제가 예전에 포에버 21 힐을 구입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와, 발 나가는 줄 알았어. 난 내 발이 망가진 줄 알았어. 구두가 구려가지고 그런 거더라고요. 다시는 내가 포에버 21에서 힐은 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샌들이고 이게 제가 나왔을 때부터 되게 갖고 싶던 디자인이었거든요. 세일을 안 하는 거야. 안 하는데 제 사이즈가 딱 마지막 한 쪽이 남은 거예요. 이
인터넷에. 할 수 없이 제 가격 다 주고 샀어요. 아니 3만 39,000원. 테일이 좀 좋아서 구입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냥 구입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에다가 이 신발을 신고 갈 예정입니다. 근데 스트랩이 엄청 생각보다 되게 기네. 거의 채찍 수준인데? 사이즈 만나면 신어봐야겠다. 제가 235거든요. 그래서 한 6.5 사이즈를 구입을 하면 딱 맞습니다. 아우 이 신발 신고 벗기 정말 귀찮겠네요. 나는 찍찍이 이런 거 사야 돼. 찍찍이 지퍼 이런 거. 그런 것도 안 입다. 끈이 예쁘다. 오 진짜 딱 맞아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맞아. 끈이 너무 길어. 대충 이렇게 묶었는데 아 뭐야 다리 아파. 모자 또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냥 되게 축 처지는 약간 밀짚 모자? 근데 내가 지금 똥머리에서 되게 웃긴데 약간 여기가 챙이 축 처지는 약간 그런 거라서 구입을 했어요. 막 이렇게 막 구겨져서 왔는데 금세 뭐 모양이 펴지는 모자라서 뭐 크게 상관은 없네요. 오 이거는 벨트 약간 요런 장식 있죠? 요런 장식 약간 에스닉한 벨트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벨트는 싸요. 8,000원. 이거는 머리띠. 이런 리프랑 보석 모양이 박힌 머리띠예요. 근데 이거 왜 구부러졌냐? 불량 같은데? 이거 하나 구부러졌었어요 이거. 어쩔 수 없죠. 저는 불량이라도 잘 안 바꾸는 스타일이에요. 귀찮아서. 이거 5,000원. 괜찮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자주 입는 스포티한 제품들 소개해드릴게요. 요거 이쁘죠? 그러니까 매 영상마다 말하는 것 같은데 목 부분하고 팔에 배색 들어간 라파 티셔츠가 너무 좋아가지고 벼르고 벼르다 구입을 했는데 The Real Thing. 와 이거 원단 예술이다. 진짜 찰랑찰랑하고 신축성 겁나 좋아. 거의 냉장고 바지급인데 이거? 와 야들야들한 거 봐. 그리고 이건 남자 티셔츠인데 이런 마염이 있는 나그랑티예요. 몸통은 블랙이고 이 팔 부분은 흰색이고요. 이거 살짝 7부솜이에요. 살짝 똘똘 말아서 걷어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서 구입을 했고 일단 살짝 라운드여서 이 옆구리 부분은 짧고 앞이랑 엉덩이 부분을 잘 가려줄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남자 엑스라지 샀는데 별로 안 커요 생각보다. 원피스로 입으려고 샀는데 이거 원피스 길이가 안 돼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좀 무난한 디자인인데 생각나서 샀어요. 나 근데 이거 일본 갔을 때 비슷한 거 사지 않았나? 기억이 잘 안 나. 이런 느낌.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초커예요. 짜잔! 이렇게 해서 제가 스파 브랜드인 Forever 21에서 지낸 제품들의 하울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재밌게 잘 보셨나요? 또 마음에 드는 상품은 있으셨나요? Forever 21 자체가 좀 품절이 빠르고 재입고는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되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조금 서두르셔서 빠른 득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같이 Forever 21 제품들 외에도 제가 종종 여러분들이 사기 무난한 가격대의 제품들 좋은 브랜드 종종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의 오늘 취향 다분한 Forever 21 하울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린 다음에 만나요.